오늘 동아시안스 2023년도 4월 29일자 기사네요. 햇빛을 쬐서 얻은 비타민 D, 장내 미생물 조절에 암치료 개선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타민 D가 장내 미생물 조절해서 암 면역 치료를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반대로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비만,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지방간 등 만성 질환 관련 지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잘안 보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살이 찌고 이상 지질 혈증, 지방간, 고혈압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실내에 오래 머무를 경우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최소 5분을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방인 갤로스, 기안파 졸리아스, 영국 맨체스터 대암 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항암 효과를 가져오는 장내 미생물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5일 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가 장내 미생물 총에 관여해 면역 조절을 돕는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암 면역 치료제인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효과 개선, 암 발생률,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영양이 흡수하는데 장애를 되죠. 칼슘이라 이런 것들도 뼈 건강에도 좋아요. 그냥 칼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줘야지. 장내 미생물 총은 장에 있는 미생물 군집 전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어떻게 암 면역질 효과를 강화하는지 명확히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최근 제시됐고, 윤혜영 고대 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비만,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지방간 등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말했고, 만성질환 관련 지표는 허리둘레, 체질진량수, 혈압, 총콜레스테롤 등으로 수치가 높아지면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네요. 비타민 D를 보충하려면 일광욕을 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 하루에 5분에서 30분 정도 직접 햇빛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가 결핍하지 않는 경우 비타민 D 보충에 복용이 권장하지 않는다.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골절 위험도를 높이고 칼슘과 혼합 복용은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학계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을 좋다 해서 막 먹어대면 큰일 나는 거죠. 약은 이렇게 체내에서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약과 약끼리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약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죠. 나의 코멘트로는 모든 영양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나의 영양과 건강의 철학입니다. 가능한 영양제나 약을 피하고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제나 철분제 정도를 복용했는데 이것들도 제철 음식이 나올 때는 끊어버려요. 철분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치즈 섭취하여 요즘은 칼슘제를 끊고 겨울철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햇빛을 15분 정도 쬐입니다. 창가에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햇빛을 쬐어요. 뭐 햇빛의 자외선으로 뭐뭐 피부암을 일으킨다 하지만은 팔뚝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햇빛에 나가서 쪼여주면은 뼈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깻잎이나 부추, 머위,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직접 심어가지고 채소에서 철분, 칼슘을 섭취하고 버터, 치즈 등을 많이 섭취하여 약을 먹었을 때 체내에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음식 먹고 남은 것은 배설하기 때문에 날마다 적당량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주부가 지혜로워야지 가족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막 인스턴트 사먹고, 시켜먹고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건강을 해쳐요. 예, 주부는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같이 공동으로,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음식도 조리도 남자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창가에다가, 아파트 같은 창가에다가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화분에 해서 뜯어서 이렇게 주스로 갈아 먹기도 하고 야채, 고기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 그러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파괴되지 않도록 영양 관리를 잘하고 햇빛도 쬐이면서 배달 음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외식을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집에서 집밥을 먹기를 권하고 또 텃밭을 좀 가꾸어서 텃밭이 없으면은 아파트 같은데 도시 아파트 같은데는 베란다에 창가에 창문 열어놓고 베란다에 이렇게 채소를 요즘 봄철이면 채소 상추 수컷 이게 부추 같은 것도 잘 자라요. 깻잎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날마다 이렇게 섭취하면은 따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동아사이언스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 햇빛에서 얻는 비타민 D 장내 미생물 조절해 암치료 개선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